I think I'm losing my mind. 어휴. 남창희 씨. 양양. 양양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. 그렇죠. 근데 저 둘이 저기를 왜 간 거죠? 여기가 그냥 커피 네. 이런 바가 아니라 네. 에스프레소 바. 에스프레소 바예요? 에스프레소를 전문적으로 원래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? 나는 이제 커피를 에스프레소밖에 안 먹어.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나는 형 가방 커피 이런 건 안 먹고 뭐 가끔 먹긴 하지만 나는 거의 에스프레소로 해장을 하고. 형 오늘 약간 이탈리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? 이탈리안 느낌. 진짜? 아니, 진짜로 형 약간 알파치노 느낌 있는데요? 이거 약간. 이거 약간 너도 약간 그. 파리 감성이 나오는데 지금 약간 나오죠 형 저도 네, 저도 약간 파리지앵 같은 느낌 좀 내려고 해봤거든요. 저 네. 일어서 봐봐. 네. 너 이거 뒤집어 입은 거 아니에요? 이게 앞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니 요즘 이게 그 네. 디자인이에요 형님. 아 디자인. 네. 아 그렇. 형 시대 때는 이거 이런 거 뭐 오바로크라고 했죠? 오바로크. 디자인 뭐 요즘 시대는 뭐라 그러냐? 아니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죠 형님 그런 거. 이런 거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의중을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형님. 아 이걸 왜 다 차나 이렇게 둘러놨어 이렇게. 그러니까 아니. 디자인이야? 이게 디자인이에요 형님 이렇게 물결 같이 느낌 웨이브 느낌 주려고 제가 입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 감사합니다. 살짝 넣어서 드시면 되세요. 아 저는 이 쓴맛을 즐깁니다. 아 네. 아, 네. 아유 참 나와. 에스프레소 좀 잘 어떻게 좀 먹을 줄 아나? 이 에스프레소는 말이야. 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즐기고. 다리도 이렇게 꼬아야 되는 거예요, 형님? 다리가 저절로 꼬아지네. 약간 여기. 이렇게 들어야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서. 그냥 뭐 그냥 이 찬물로 네. 입안을 경직시켜 주는 거야. 얼음물도 뭐 이런 것들. 더 향이 이걸 마시면 오래 갈 수 있게. 네네. 형 진짜 잘하시네요. 아, 전문가시네요. 그럼. 아, 에스프레소 맨날 먹는 데니까. 막걸리만 드시는 줄 알았다. 먹고 입을 약간 얼려. 네, 얼리고. 얼린 상태에서 눈으로 봐주고 이제 일단 냄새로 느끼는 거야. 아, 이 강한. 에스프레소의 향. 냄새로 즐기고 이 에스프레소를 이 진한 향을 이제 입으로 먹고 와인 좋아하니? 와인 좋아한대. 와인 먹듯이 똑같아. 혀로 약간 굴려가면서 이 쓴맛을 느끼는 거지. 오 허세. 이렇게. 약간 상민 씨한테 배웠나 봐. 절대 흐트러뜨리면 안 돼. 형님. 형님 지금 사약 받으신 거 같아요. 무슨 소리야 지금. 야, 이 경건한. 아니 형님 어쨌든 그 표정이 표정이 장희빈인 줄 알았어요 형님. 아 그럼 저도 한번 살짝 저는 뭐 많이 못 마시지만 한번 향을 좀 맡아보려고. 그렇지, 그렇지. 예. 오케이. 향을 눈으로 보여 향으로 맡죠. 아 근데 뭐 좋네요. 저는 사실은 그 어떤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아, 네. 이 분위기 너무 멋있지 않니? 이 양양의 어떤 이런 힙함과 그 클래식한 어떤 커피의 느낌과 그렇지.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뭔가 진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정말 맛있다. 아우. 오늘 느낌이 형님이랑 저랑 완전히 오늘 합이네요.
아 그래. 어? 아 형님. 아이고. 아 형이 형. 아 앉아 앉아. 아 여기서 둘이서 여기서 뭐해요? 아 우리가 뭐. 아 어? 낭만이야. 청이야. 뭐야? 오랜만이야. 그래 그래 오랜만이야. 예, 예, 아 형님 어. 오랜만이야. 아 그래 그래. 예, 예. 아유 김용명 씨가 힙하죠. 김용명 아, 씨가. 예. 거기서 왜 또 여섯 시 내 고향이 나오지? 근데 저 사람 재밌다니까. 잠깐만. 아니 나, 잠깐만 나도 하나 뭐 시켜야 되지 않나? 여기 저기. 뭐 모르니 여기 에스프레소. 에소빠라고 네. 유명해요. 에소빠. 이탈리아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치. 이렇게 앉아서 먹긴 뭐 하고 이동하면서 먹으려고 에소빠를 많이 먹어요. 에소 뭐? 어. 에소빠 이런 걸 에소빠라 그러는 거야. 에스프레소빠, 에소빠. 진짜 웃기. 그래. 좀 진한 거 먹었네. 아 근데 여기서 뭐 하냐고. 일단 뭐 먹어. 너 에스프레소 좋아하니? 예. 네. 여기 루안다 조스틴 있어요? 뭐? 루안다 조스틴. 뭐? 루안다 조스틴 있어요? 뭐? 루안다 조스틴. 이게 뭐야? 원두. 형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 에스프레소를 잘 알아. 나만 모르겠었네. 아니 근데 형 진짜로 여기 뭔 일로 여기까지 왔냐? 아 여기 너 양양 너 힙한 거 알잖아. 양양. 네, 그래서 힙하죠. 여기는 서핑으로 힙한데요. 그래서 이따가 이제 너희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서핑을 네. 할 거고 네. 힙한 데도 많이 갈 거고. 그리고 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더라고. 아, 여기 많아요. 많지.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커피숍에 거기 엄청 많더라고. 아, 많아요, 많아요. 여기는 동네니까. 다 모두가 모이는 곳이잖아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. 근데 형 서핑을 하는 이유가 좀 힙한 데 문화를 체험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배우자의 어떤 그런 아, 너무 또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것도 우리도 부담스러워서 못해요. 부담스러워 못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 배우면 나중에 여자친구랑 어디 갈 때 아, 그치. 공유가 되잖아. 그렇지. 미리 그런 거예요. 미리 알아놓으면 공유가 되잖아. 내가 딱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거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거든.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이제 좀 여 창희도 그렇고 소연 씨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? 저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쪼다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됐어? 네. 원희 형도 보니까 약간 그쪽이신데.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쪼다가 내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. 쪼다가 내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니까. 앞으로 10년 있다가 부산. 형 나는 결혼했잖아요. 결혼 8년 차잖아. 8년 차. 8년 차잖아. 아기도 있고. 아기도 있고. 그 힙한 게 따로 없어요. 그 마을을 즐기고 그 마을에 어떤 거를 잘 돌아다니는가. 형님 그러면은 아 우리 저 그래도 여기 좀 힙한 데니까 서핑하고 뭐 어디 좀 돌아다녀 보시죠 형님. 이제 힙하게. 멋있게 가려. 여기가 와. 야, 서핑의 성지 아니냐, 성지. 야. 근데 여섯 시 내고 올 때마다 이렇게 안 바뀌었는데. 아니 저 여기도 올 거. 여섯 시 내고 여기로 왔었어요? 아, 우리는 안 다닌 데가 없지 나는. 아, 난 평양 빼고 다 다녔어. 지금 힙한 데가 됐지. 양재로 여섯 시 내고. 자, 가자. 여기 맞나? 이리로 와서. 아, 여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여기 완전 깔끔. 형 여기 예약하신 거예요? 아 내가 예약을 해놨지. 야 형은 안녕하세요. 예. 통키네 통키. 저아 여기 어떤 시스템이지? 그러니까 임원희라고요. 아, 예. 네네. 4시 강세업 예약하실 거예요. 아 예. 아, 맞아요. 강세업. 예.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. 어유. 아 서핑. 아. 날씨가 추운데? 저 난데 저 저거는 왜 입은 거죠? 형님 이거 요즘에 MZ 세대를 하는 이거 요즘에 MZ 세대를 하는 패션 아니에요 형님? 아, 바지 살짝 누는 거. 어떻게 하든 그게 됐다. 패션. 어우 추워. 이거 국방색 있으면 진짜 좋은데. 국방색. 야 뭐야. 레시가들이 입었어. 야 레시. 형 서핑을. 근데 형 여기가 진짜 무슨 나 추워 죽겠어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. 아니, 서핑 옷을 누가 이렇게. 하는 아 근데 이게. 뭐한다고 내가 이제 거든. 아니 이게 뭐야? 자 우리 서핑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? 아, 나도 그럼 레시가드 갖고 올 걸. 아니 형 레시가드 나도 이런데 와도 아니 이런 분들이랑 무슨 내가 서핑을 해 같이. 아 그래 형 또 멋부리신다고 두 개는 좀 뺐네요. 그러니까 아니, 나름 뭐. 아니 우리 같이 무리라는 게 난 지금 되게 좀 창피해가지고. 왜 창피해? 한 무리라는 게. 이거 뒤에 지퍼가 뒤대. 여기 공항인데. 막!
진짜 그렇게 칼로리를 이몸이 없었어. 힙하다 진짜. 이몸이다 이몸이. 가자. 자 지금 원이 형 원호. 자 내려오고 뒤로 받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와 오늘 뽀아! 자 원희 형 화이팅! 원희 형 형! 야 원희 형! 저기! 원희 형!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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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같이 배우는 여성분들도 계시구나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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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! 얼굴! 야! 어 한껏 의식하고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. 형, 형, 형! 얼굴, 얼굴. 야! 야, 어디야? 다리, 다리 멋있는 거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. 제가 푸시 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. 자, 어디 형 갑시다. 형 멋있게 한번 가자. 형, 멋있게. 우리 간다. 와! 와! 서로 한번 가자. 형, 원희 형 허리 좀 펴요. 아이고. 일어나야죠. 서보지도 못하고. 야 창이야 네가 먼저 보여줘. 너 타봤잖아. 보여줄게. 창이 화이팅. 자 간다. 자 야 오늘 힘들어 이거. 자 갈게요. 자 갈게요. 자 갑니다. 야 양양 부부. 자 갑니다. 야 양양 부부. 양양 부부. 예. 와. 와. 오. 와. 잘했어 잘했어. 어렵거든요. 뭘 그렇게 의식해? 별거 아니에요. 아유, 별거 아닙니다.
주목하지 마세요. 별거 아닙니다. 뭐 별거 아닙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참. 예, 예. 저희 힘들죠. 물에 조금만 있어도 엄청 힘들어요. 사실. 아, 진짜. 물놀이 맞아. 물 안 도와주네. 아우, 참. 야, 원영. 오! 아, 원영, 와! 멋있다, 포기하지 않는 저 모습. 와! 근데 왜 원영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지? 편하다, 편하다. 계속 밀려가지고. 원희 형 이제 나와도 돼요. 그 옆에 무슨 이유로 바다와 이렇게 싸우십니까?